화려한 불빛들과 음식, 술, 볼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어울리는 축제. 세계에는 각 나라의 문화들이 어울려져 아주 다양하고 이색적인 축제들이 많죠. 많은 축제들이 있는 만큼 그 중에는 아주 위험해 보이는 축제들도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부상자, 사망자에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 말이죠. 첫 번째는 폭탄 해머 축제입니다. 멕시코 과나후아토 산루 안데르베가 마을에서는 매년 2월 폭탄 해머 축제가 개최됩니다. 현지에서는 메가본버 축제라고 하며 해마다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축제이죠. 이 축제는 축제 이름 그대로 해마에 폭탄을 달고 지면에 내려치는 축제입니다. 큰 망치 끝에 염화칼슘과 유황을 사용한 폭발물을 테이프로 빙빙 감고 그것을 지면에 두드려 폭발을 시키는 축제이죠. 이 축제가 위험한 이유는 망치를 내려쳐 폭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충격을 견디지 못한 망치 조각이나 땅에서 튄 돌, 파편 등에 맞아 가볍게는 찰과상, 고막 파열, 심하게는 사망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은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이용해 부상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폭발의 충격을 막기엔 부족해 보이죠. 심지어 이 축제는 성인뿐만이 아닌 아이들도 대수롭지 않게 망치를 지면에 두들겨 폭발을 일으킵니다. 2020년 올해 2월에도 어김없이 축제는 열렸으며 이 축제에 약 6,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여해 폭탄 해머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3명이 경상을 입었고 한 남성 참가자가 폭발로 다리를 다쳐 들것에 실려갔다고 하죠. 이 축제는 전 소작인과 지주 사이에서 벌어진 400년 전 전투를 재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전통을 잊지 않자는 의미로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온바시라 축제입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일본 특유의 축제입니다. 나무를 타고 비탈을 내려오며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은 정말 위험천만하죠. 자칫 잘못하면 나무에 깔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온바시라 축제는 약 1200년 동안 6년 주기로 시행된 꽤 역사가 깊은 일본 전통 축제입니다. 축제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150년 된 전나무 껍질을 벗겨 말립니다. 그렇게 완성된 기둥은 영광된 기둥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전나무 위에 사람들이 올라타고 양옆으로 밧줄을 연결해 수백 명이 잡고 산비탈을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아찔하며 나무 위에 탄 사람들은 어떠한 보호 장비도 없죠. 이렇게 산비탈을 내려와 호수를 건너고 근처의 신사 성지에 도착하여 나무를 세우는데 이 세운 나무에서도 밧줄에 의지하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150년 된 전나무의 무게는 약 10톤가량이라고 하며 그런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찔하였지만 세운 나무 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광경입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온바시라 축제는 2016년 5월 나가노현 수와 호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때 당시에도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50년 행사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죽음마저 축제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엔시에르 소머리 축제라고 불리는 축제입니다. 스페인의 산페르민 축제, 교회가 주관하는 종교 행사와 거리 행진 등 150여 개 행사가 열리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오전에 열리는 엔시에로라고 불리는 황소 달리기와 투우 경기입니다. 골목길 황소 달리기는 산페르민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825m 구간에서 진행이 되는데 관광객을 포함한 18세 이상의 참가자는 하얀 옷에 붉은 띠를 메고 목재 울타리가 쳐진 골목길에서 황소보다 앞장서서 투우장까지 내달립니다. 그 뒤로 맹렬하게 황소떼가 달려오죠.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축제 역시 매년 부상자가 속출하는 축제입니다. 1800년대 과거 사육장에서 투우장까지 소를 몰고 도심을 통과했던 데서 유래되어 이 도시의 수호성인 산페르민을 기리는 이 행사는 넘어지고 부딪혀 피를 흘려도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수호성인 산페르민이 지켜주리란 믿음으로 달린다고 하죠. 뜨거운 여름에 개최되는 축제는 매년 나오는 부상자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여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페르민의 투우 경기는 적어도 48마리의 황소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죠. 그래서 동물학대 논란까지 휩싸인 축제이고 반투우 경기 시위도 일어나지만 가장 최근인 2019년 7월에도 이 축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세계의 축제들, 각 나라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돈을 준다고 해도 참가하고 싶진 않은 축제들입니다.